그다음에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현대공업을 10시 53분에 예쁜 공디님이 올려주셨어요. 그리고 나서 현대공업 2차 VI 이렇게 해놨는데, 그거 예쁜 공디님 그 부분 잘라서 올려드리면서 현대공업 차익실현 설정 범위 잡아서 올려드리고, 그다음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요 바닥에서 2% 돌리면 48,600원에 2%면 1,000원 정도 잡으면 900원? 1,000원? 그러면 49,500원 정도 되겠네요. 49,500원이면 일단은 18%, 19% 정도 되나요? 49,500원, 19.16. 그럼 49,500원에서는 교육 기준에 1%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중립 캡처해서 차트 올려드릴 테니까 저점 대비 2%의 되돌림에서 편입할 수 있다라는 교육표 있죠? 그 교육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해서 요 49,500원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. 이 부분은 이제 거래량이 제한적이더라도 상관없다. 이렇게 잡아드리고, 그리고 거래 기준에서는 이제 뭐 20만 주 정도만 실려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거래량으로, 이미 거래량은 이제 거래대금 터져 있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뭐 12시 47분이라서 오후장에 뭐 충분히 변동성을 한번 또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이제 계속 밀리면은 안 들여다보는 거죠. 저점을 형성하고 돌리느냐, 그 관점의 기준입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차익 실현이 고점에서 다잘 되신 거고, 만약에 들어가신 분들, 특히 이제 라이브 방송 기준에서 뭐 교육용 들어가신 분들이 기준이라면, 그리고 현대공업의 기준도 차트 간단하게 잘라서 드릴까요? 그래서 매직 계산기 탑 머티리얼 새로 하나 자르시고,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매직 계산기 하고, 아이고 아이고, 저점 대비 2% 돌리면 편입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습니다. 뭐그 정도 수준입니다. 그 정도 있고, 그다음에 이제 현대공업이